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장비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 관심주로 꼽았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역시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어제 장을 보면서 공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말이 어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씩 이제 강도가 약했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빅스텝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언급하면서 좀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이제 급등하면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시장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진정이라도 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좀 더 하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제 신용 물량이 대량으로 이제 담보 부족이 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잘 버티던 뭐 그런 이제 계좌들까지도 상당한 금액이 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제 그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또 그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또 환율 문제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그리고 자금 이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이제 반대 매매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코스피가 3,000 그리고 넘어서 뭐 4,000, 5,000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면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3,000에서 뭐 2,000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종목에 물려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종목 상담이나 뭐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손절 타임을 놓쳐가지고 때를 이제 물탈 기회를 좀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매수를 좀 기회로 삼을 만한 분들이라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 상승 수혜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으로 장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때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자, 이제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턱걸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2,500포인트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될 것이냐. 혹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줬을 때 2,550포인트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안착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2,500포인트, 2,550포인트 그 포인트에 어떠한 뭐 큰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2,5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2,550포인트를 돌파한다? 그러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바닥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또 투심이 또 살아날 수 있는
하지만 2,500포인트 이상이 아닌 이하로 만약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지수가 좋지 않을 때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추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만약에 현금 여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짧게 좀 빠른 순환매를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짧게 순환매를 쫓아가는 전략을 한번 가져오면 어떨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예, 오늘 관심 종목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을 가져온 것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정유 부분이 그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초강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재고 이익과 그 정비 마진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로 많이 뭐 관련주로 알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화학도 정유 부분이 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를 추가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이 적자 부분도 조금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여전히 적자이긴 한데 전분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유 부분에서는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데 배터리 부분은 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레로라는 이제 정유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정유 업체인데 주가가 발레로 대비해 가지고 시총 대비해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유 업체 주가 대비 재평가식 글로벌 정유 업체들이 유가가 많이 상승할 때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 발레로랑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유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의 적자의 우려 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적자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재평가받을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봐도 역별 시장에서 이제 정배열로 움직이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골든크로스도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아 주셨는데 정유 파트를 투자 포인트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기사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전히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 IT 쪽의 외국인들 혹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지금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의 수급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 잘 버텼던 종목들은 지수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시뮬러 쪽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당연히 이제 작년 혹은 전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들의 추가적인 이 허가로 인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1공장부터 4공장까지 굉장히 또 이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신공장도 지금 올해 안에 모두 이제 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에 너무 목을 매면서 삼성전자 언제 올라올까요? SK 하이닉스 다시 올라올까요? 이것을 보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